최근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이 무척 치열합니다. 각 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뛰어들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를 상대로 세계 여러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간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해왔으며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시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에 이번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랑하던 교체식 배터리의 충격적인 근황으로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감히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요. 그런가 하면 현대차의 다양한 전기차 모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쏟아지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그 반응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라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하죠.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여러 기업이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무척이나 치열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의 전기차는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며 촉망받고 있는데요.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가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현대차에 대한 호평과 기대감이 담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이 이어졌는데요. 한국의 전기차는 전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의 여러 기업들은 최근 적극적으로 한국 전기차 시장의 문을 두드리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BYD, 볼보, 폴스타 등을 거느리고 있는 지리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섰으며 독자적인 판매망 구축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관련 업계에 따르면 BYD 역시 한국법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BYD 한국법인은 2016년 설립된 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버스 수출을 위한 판매사무소 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고 대대적인 채용에 나서는 동시에 6개 전기차 상표 출원도 완료하며 버스뿐만 아니라 승용차까지 이르는 전기차 판매 라인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BYD는 쌍용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들이 국내에서 판매할 전기차에는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으로 곳곳에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BYD는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기업으로 지리차 역시 중국 배터리 기업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한국 배터리에 대해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펼쳤던 중국이기에 이번 그들의 행보에 불편한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북미, 유럽 등과 더불어 글로벌 3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꼽히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중국 현지의 생산 설비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전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오고 있지만 몇몇 공장을 제외하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한국 기업을 견제한 데 이어 자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자국 배터리를 탑재할 것을 종용해왔기 때문이죠. CATL, BYD 등의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견제한 것인데요. 중국은 내연차 중심의 완성차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실패한 이후로 전동화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몰두해왔습니다. 배터리 사업 육성도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그 영향으로 최근 중국 전기차는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중국 외의 시장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는 완성차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한국 완성차 시장 진출에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중국이지만 이번 전기차 시장 진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한국산 배터리 탑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우리 도로를 누비게 된 상황을 어떻게 곱게 바라볼 수 있겠느냐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중국 배터리는 세계 시장에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정하여 그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다른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연구해왔으나 결국에는 다들 중단한 연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표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마다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 다르고 용량 역시 다 다릅니다. 배터리를 규격화하려면 수많은 차종의 구조를 다 바꿔야 하는데 이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또한 추후 배터리 기술이 좋아져서 배터리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지은 배터리 교환소들 역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외 여러 단점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연구를 중단했으나 중국만은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발도상국의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나라가 많기에 운전자가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초기에 보급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이들 나라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태도에 전 세계인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여러 걱정 어린 관측들을 일축하며 그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다른 전기차 기업들과 기술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된 기술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된 것인데요. 해당 기술은 외부 전력 공급 기술인 V12로 타임지가 선정한 특별 언급상을 받았습니다. 타임지는 매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죠. 올해는 접근성, 인공지능, 의료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 등 26개 부문에서 혁신적인 제품 200종을 선정했는데요. 혁신 제품 외에 올해 시장에서 눈길을 끈 제품과 서비스에 특별 언급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V12 기술이 그 대상이 된 것입니다. V12은 전기차가 외부 전자제품에 교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로 전기차의 전력을 활용해 차량 내부 또는 야외에서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동차를 통한 경험을 한 차원 높였다는 점에서 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나 72.6kW실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아이오닉5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가구가 약 5일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영국에서는 아이오닉5의 V2의 기능을 활용해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동력만으로 운영되는 다니 호텔 호텔 현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오닉5는 최대 3.6kW의 전력을 제공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전기를 화재 등 별다른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마련된 호텔 현대는 숙박시설인 캐빈,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바와 식당, 영화를 관람하고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이오닉5는 각 구역마다 한 대씩 배치돼 총 3대가 호텔 운영을 전담했습니다. 전기차 3대만으로 호텔 시설을 운영했다는 놀라운 사실에 전 세계에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V2의 기술이 적용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들은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이오닉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인 모터트렌드의 2023년 올해의 SUV로 선정되는가 하면 EV6는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죠.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호평에 지속적으로 한국을 견제해왔던 중국과 일본에서조차 마지못해 인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이오닉5의 인기가 높아지며 계속해서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아이오닉5를 포함한 10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테슬라 모델 Y와 벤츠, 아우디는 물론 도요타의 전기차 역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며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종 후보들은 시승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적으로 1개 모델이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될 예정인데요. 아이오닉5의 심상치 않은 인기에 좋은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한국차에 대해 인색했던 중국에서조차 이례적으로 칭찬을 받았는데요. 최근 중국 언론은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데뷔한 아이오닉6에 대해
중국산 자동차보다 아이오닉 6가 메리트 있다며 충전 시스템 측면에서도 테슬라와 비교해 우위에 있다. 테슬라를 가장 위협하는 자동차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전기차의 모습이 너무도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계속된 발전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